이 정도 돼야 30대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 영상을 찍는 중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아서 네. 제가 거기서 막 샤랄라하게 막 이렇게 예쁜 척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그네에서 떨어진 거예요. 심하게 다치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발목을 살짝 다치는 정도만. 아무래도 서른 넘고 나면 좀 회복이 뼈가 잘 안 붙어요. 그 얘기하시는 거 서른 넘으면 그네 타면 안 돼요. 미끄럼틀이다. 그러네요. 효린이랑 척박. 쳐볼까요? 네. 봤을 때 어때요? 제가 나이 대비해서 괜찮죠. 올해도 본인 칭찬하네요. 바로. 네, 그렇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피부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마이너스 10세는 좀 왠지 모르게 매끈하죠. 우유 색깔이고 5살 많으신 분은 좀 이렇게 약간 각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약간 겉보기에도 아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생각되는 분 없나요, 본인이? 그래서 많이 계시네. 갑자기 다 드시네요. 불안하니까. 이 메이크업을 하고 조명 많이 받고 되게 안 써 3세. 3세. 아, 나루샤요? 나루샤예요? 나루샤 씨. 아니 아까도 안 그래도 걱정을 하더라고요. 네. 네, 건성 피부고 하니까. 근데 저 피부 이게 피부 털이 왜 이런데요, 모양이? 이게 털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피부 나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피부를 걱정해야 되는데. 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솜털 같이 나야 되는데 이거 나이 들면 털도 변하나 봐요. 나이 든 다음에 털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돼서 걱정 그만하시고요. 예, 이제 피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3살 정도 위이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한 결과? 아마 어린 효민이보단 그래도 제가 낫지 않겠습니까? 예. 효민 씨를 통해서 위안을 삼는군요.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네. 두 분 발표하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훅 쉬는 기술적으로 다행히 하면서도 좀 잠 푹 잔 얼굴이시거든요. 규칙적인 생활하고. 이번에는 피부와 함께 여성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모발 건강, 모발 미녀. 정말 중요하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의 로망이죠. 그 샴푸 광고 선 본인의 네. 모발이 건강하다. 내 머릿결은 찰랑찰랑하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CF. 그래서 나르샤부터 한번 볼까요? 자, 레디, 액션, 액션. 맡아봤니? 30대 머리카락이야. 향이 좋다. 그런 그렇죠. 걸 어필하는 거죠. 향을 강조한 샴푸라 이거죠. 또 여자들은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향. 아우 도도한. 제 머릿결의 비결? 청담동 애견샵 성견 푸들 스타일로 하고 왔어요. 성견, 성견. 성견. 어떤 일이 한번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뉴욕타임즈에서는 이것을 살찌지 않는 치즈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오! 우리 속담엔 마음이 매우 급해 성급하게 하는 행동을 상황을 두고 콩밭에 가서 이거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자, 빠른 분이 선아양이 빨랐어요. 자, 자 머리 빨리 하나, 둘, 셋! 자, 안선아 해주세요. 인정. 자, 안선아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은? 두부! 두부! 정답! 아, 좋습니다. 과일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 선아. 한국인이 과다 섭취하고 있는 영양소는 자, 탄수화물과 나트륨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인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1위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봤어요. 효민 씨 빨랐어요. 박 네. 들고 박 깨고 하나 둘 셋. 자 주리 씨 김주리 씨 빨랐어요. 자 머리 하나 둘 셋. 야 어떻게 미스코리아가 답을 이렇게 깨요? 예. 정답은 위암. 다른 분들 뭐예요? 지금 갑자기 가남. 가남. 나르샤. 저도 가남. 나나. 이제 폐암. 정답 폐암. 폐암. 유방암. 저희가 왜 다 이렇게 알아보겠어요? 틀렸죠. 정답 이미 나왔으니까. 정답은 위암.
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네. 집에 있는 그 컴퓨터를 들고 오셨다고요, 오늘. 우리 집에 CCTV 달아놨어요? 자, 아이돌 분들의 아름다운 화보를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확인해주시죠. 나르샤 씨. 나르샤예요? 저렇지 않아요, 저. 예. 예, 예. 아, 저 당시엔 저랬네요. 예, 예. 그랬나 봐요. 너무 날씬하다. 너무 멋있다. 저 정도 되면 이제 개미 허리라고 불릴만 하죠. 네. 허리 인치수가 한 21인치 정도. 맞아요. 제 머리 사이즈가 23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 제 머리를 보고 개미 머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S라인. 세 분이 모두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준이 좀 약간 예, 측정한 결과거든요. 엉덩이 둘레와 허리 둘레 비를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0.726 그리고 보라 씨가 0.716 1위 나르샤 씨는 0.710으로 거의 0.7에 가까웠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비율이 같다는 얘기네요. 마릴린 먼로가 0.7 딱 맞았으니까 그렇죠. 거의 똑같은 거죠. 허리를 좀 더 얇게 하면 딱 맞겠네요. 대한민국의 마릴린 먼로예요. 축하합니다. S라인 미녀였습니다. 네. 싶다라고만 네. 얘기해주면 되는데 너무 풀이에요. 봐봐, 이거 흔들리는 거 봐봐. 특별히 또 조사를 했어요. 반대로 근육량은 적고 순수하게 살이 많으신 분. 기초 대사량이 적어서 앞으로 좀 살이 찌기 쉬운 분. 네. 그러니까 14위, 15위를 함께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숙 씨가 꼬시고요. 아니, 대한민국의 마릴린 몬로가 어딨어. 이거 갑자기 수락하네, 또.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네. 제 몸에 딱 나온 근육이 오른쪽 팔 하나였던 거예요. 많이 쓰는 거죠. 그나마 이거 수저 들고 이거 딱 나오니까 이거 하니까 그냥 오른쪽 잡이라 마이크 잡고 인정합니다. 아, 네. 그래도 뭐 나르샤 씨는 이렇게 네. 얘기를 참 몸 좋네요 진짜. 그래요. 예. 동시에 팔도 내렸다가 올릴 때 하시는 어깨까지 그래서 약간 반동을 네. 이렇게 바운스를 주면서 앉았다가 나르샤는 자세는 참 좋아요.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하실 때는 밑으로 내렸다가 왼쪽으로 올리면서 다리를 이렇게 쭉 네, 피시고 네, 팔도 펴서 이 옆구리 힘으로 무게를 딱 잡아주시면 돼요. 네. 소연이 형은 굉장히 무거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만 해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았어요. 나르샤 한번 갑니다. 나르샤. 예. 아무래도 근육이 없다 보니까 많이 유연하네요, 진짜. 예. 좀 더 올라가셔야겠네요. 바로 올라가세요. 누울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 이렇게 내시는지. 시작. 자, 과연. 자, 과연. 됐습니다. 60이죠. 59. 자, 현주일입니다. 자, 혈액 민혈 뽑기 위해 한 검사는 그래요. 묶고 계신데. 나르샤는 그 힘이 좋은 오른손 말고 왼손에 맞아요. 네, 맡겼습니다. 네, 네. 네, 네. 편안하게 그냥 손을 올리시면 됩니다. 확 잡아당기면 안 되고요. 네. 예. 이분들인데요. 네. 자, 떨어지게 나옵니다. 근데 병적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이제 좀 다이어트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요오드 성분이 부족해도 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충분한 영양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 나르샤 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이제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예. 당분간 금주하시고 조금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시 저것도 금방 저 줄이는 게 아니고 금주 아예 끝 조금 당분간 아, 어떠세요? 저의 친구인데 술은 나의 친구인데 친구를 어떻게 멀리해요? 잠시 좀 잠시 안 만나는 거니까요. 네. 세상에 간 수치 높은 아이돌 처음 보네요. 나르샤 세상에.